비료의 선택이 고추 재배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병이 온다든지 생리적인 증상 없이 잘 생육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참 좋은 비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는 하우스 재배는 없고요. 주로 노지 고추를 재배하는데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본포에 정식을 하면 7월 한 20일경 되어서 붉은 고추가 나오기 시작하는 수확을 합니다. 7월 달 들어서면서 장마가 연속적으로 계속 돼가지고 약을 치고 나면 비를 맞아버리고 약 치고 나면 비를 맞아버리고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세균성 병해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대신에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해충의 빈도는 작년보다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토양이 사양토기 때문에 비가 웬만하게 와서도 수직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수해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고추라는 게 원래 건조한 걸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고랑에 물이 고인다든지 해서 뿌리가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그 뒤에 세균성 병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장마가 오는 시기가 생육이 가장 왕성하고 열매 자람도 가장 좋을 시기입니다. 금년도 같이 계속적인 강우가 계속될 때는 우선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도록 관리하는 게 첫째적인 요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병충해 방제, 특히 탄저병이나 세균성 무름병 여기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추밭 고랑에 물이 고여서 뿌리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마가 끝나면 추비를 줘야 하는데 추비는 고추와 고추가 서 있는 골시비를 하는데 주로 NK비료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저는 황산가리가 열매나 뿌리에 색택을 좋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래서 NK에다가 황산가리를 가미를 해서 골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주는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25일 내지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고추를 재배할 때 비료의 선택이 고추 재배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밑비료로 미래로 22 PCA 성분이 들어있는 걸 쳐서 초기 생육이 좋았고 웃비료는 스피드 NK라는 비료를 쳤는데 스피드 NK는 이 질소질 자체가 질산태이기 때문에 치면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치고 나서 3일 정도 되면 엽색이 녹록색으로 딱 바뀌면서 특히 아미톤이라는 성분이 가미가 돼서 식물 활력을 조장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이래서 비료의 선택이 곤충 농사에 흉풍을 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종을 바꾸고 나서 아 이게 비료의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구나 하는 걸 실제로 제가 포장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래서 미래로 20이나 스피드 NK를 제가 아는 인근 농가나 고추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예, 참 좋은 비료입니다.